충청남도 천안시. 허허, 그거 해봐. 뭐? 랄랄랄라. 중국군 타령? 응. 주야, 해보자. 언니랑 같이. 언니랑 해봐, 주야. 쟤 잘해. 어떻게 잘해? 난 몸을 열고 다섯 살배기 입에서 미녀 한 자락이 술술 흘러나온다. 엄마가 스파게티 해줄게. 마시고 먹자. 엄마 요리 진짜. 아들 하나, 딸 둘을 둔 다문화 가정의 주부 마르타 씨.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는 남미의 파라과이가 마르타 씨의 고향이다. 이렇게 해야 돼. 왜요? 쏘는 게 아니고? 이국적인 외모만큼이나 채소 쏘는 법도 색다른 마르타 씨다. 말해준 거잖아. 오빠는 말을 그렇게 해. 자기 어쩌라고. 아빠서 봐라. 어쩌라고. 근데 거울. 어쩌라고. 안 들려.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오빠가 자꾸 딴 말해요. 뭐가 막 1시까지 1시까지 6시까지 했거든.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은 잘 하라고. 그럼 네 가서 차라리 공부. 네 참이냐? 차라리 공부 가서 해. 빨리 가서 해. 잘해. 빨리 일기 써 빨리. 아, 걱정돼서 하는 건데 오빠가 자꾸 딴 말해요. 나도 걱정돼. 동생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난 오빠. 진짜 좀 생각이 없어 아주. 그런데 동생 태도도 심상치가 않다. 나 어제 엄청 많이 했지. 공부 1시간 6시까지 했지? 응. 봐봐, 얘 많이 해. 공부해. 나 엄청 열심히 해. 얘는 나한테 오빠 싫어. 끝내 눈물을 보이는 동생 다희. 네 응? 네 너만 마보는 거야. 야, 나비. 이제 엄마가 양쪽의 입장을 들어볼 차례. 나 어떻게 하면 빌려 건다히? 응. 왜? 아, 네가 공부 맨날 하랬는데. 응. 근데 내가 네한테 말했는데 공부해. 네도 공부해봐 말했는데 얘도 싫어해잖아. 똑같으잖아. ¿Sabe qué? Te voy a decir una cosa. Vos tenés ahora 12 años, ¿verdad? Va a salir primer grado. Por eso, Dahi, ¿eh? ¿Cómo ese mi hermano, ese va a salir 12 años tener primer grado? 자기도 나름 적응하느라 고생인데 참으라고만 하니 쌓인 억울함이 북받치는 다빈이다. 오빠잖아, 너 남자잖아, 응? 그냥 알았어, 다이랑. 그냥 이제 버려. 아, 근데 왜 나한테만 맨날 혼나는 거야? 알았어. 얘들이 똥치지요 나한테. 알았어. 나만 혼나는 거야. 알았어. 이제 내가 안 혼날게. 알았지? 어? 이제 싸우지 마, 다이랑. 어? 야, 오빠 싫어, 진짜. 계속 할 거야, 그렇게 엄마한테? 둘이 싸우면 엄마 속상하지? 아, 그러니까 오빠가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. 내가 말하는데 맨날 어쩌라고 그때 막 이러나. 너는 그런 거 하지 마. 그냥 얘는 한국 아직 몰라서 그래. 네가 이제 해줘야지. 얼마 전 파라과이에 떨어져 살던 오빠 다빈이가 한국에 오면서 남매 남숙이 됐다. 오지 마. 저거 있잖아. 나비하고 나희하고 또 싸웠다. 왜? 나희가 공부 시켜서 오간대. 근데 자기 비비 보고 있는데. 그래서 어머, 나 나희도 가서 공부하자 둘이 얘기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싸워서. 다희야. 야, 너 왜 싸웠냐? 응? 왜 또 싸웠어? 아니, 너도 그래. 오빠한테 너무, 응? 너무 동생같이 막 하지 마. 네 오빠야.
너보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. 응? 응?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다빈이와 그런 다빈이에게 엄마 아빠의 관심을 뺏긴 다희. 충돌은 거기서부터였다. 약수. 손. 약수해. 빨리 손 내놔. 네 손 내놔. 손 펴. 얼. 악수. 악수. 손 잡고. 한번 사랑해요, 조고. 흔들어. 흔들어. 오빠. 앞으로 잘 지내자. 오빠, 잘 지내자. 잘 지내자. 너는 알았어. 다이야. 미안해. 싸우면서 큰다지만 계속 이래서야 걱정이다. 니네 응? 니네 둘이 다음에 또 싸워봐. 엄마 밖에 내보낼 거야 둘이가. 아 밖에 내보내. 밖에 보내. 지금 주어잖아. 그냥 이렇게 하지 여기. 그래도 어린애들인지라 풀리는 건 금방이다. 자 그만해. 조금은 머쓱한 기운이 남아있긴 해도 이럴 땐 입맛 도는 저녁 식사에 묻히기 마련이다. 저거 봤나 보다. 짜장면이 아빠가 해주는 짜장면이 맛있어. 엄마가 해주는 스파게티가 맛있어. 아빠가 짜장면. 주지가 최고야. 아빠 한국 사람이야. 응. 아빠가 많이 줘. 아빠가 많이 주지. 너 완전 한국 사람이야, 주희야. 어쨌든 오늘 저녁 남매 기싸움은 화해로 일단락됐다. 다음 날 아침. 엄마 일 갔다 올게. 주희 잘 있어? 응. 잘 놀고 있어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. 주희야 인사. 안녕하세요. 엄마 인사. 인사. 엄마 예쁘게 해야지. 엄마 인사. 다녀오세요. 잘 있어 주희야. 엄마 빠이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가세요. 막내 주희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마르따신 급히 발걸음을 옮긴다. 마르따씨가 향하는 곳은 천안 시내의 한 공장. 늦었어요. 죄송합니다. 늦었어요. 네, 차 타면 돼. 여기 와서 만나봐요. 사무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이곳에서 마르따 씨의 주된 업무는 불량품을 골라내는 것이다. 이거 잘 나와? 이 일을 시작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자세 잡는 품에서 송년공의 노련함이 물씬 풍긴다. 근데 처음에는 회사 들어와가지고 이거 불량 파는 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집어넣고 또 계속 봐야 되고 치킨 나오면 어? 그거는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 고쳐 많이 했는데 눈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 나 여기 안 됐겠다.